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have difficulty, ing를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결국은 외우시는데 과정과 방법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또두개더 알려드릴게요. spend 알죠, 여러분들? 시간과 돈을 씁니다. 뭐뭐 하면서. 여기도 to 부정사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뭐뭐 하느라 시간과 돈을 쓰다. 여기는 전치사 on이 생략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be busy. 오른손으로 be busy, 왼손으로 be busy. 자, 그래서 in ing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 동사 보호까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명사 자리가 아닙니다. 자, 바로 in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기억합시다. 134번 문제는 단순하게 답만 띵 찾고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자, 바로 동명사 ing가 부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자, 특수한 표현들, 앞쪽에 전치사가 생략된 용례들 4개 알려드렸으니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외에 산 이후에 얼마 동안? 5년 이상 동안. 뭐로서 선생으로서? 아프리카에. 카펜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다시 적응하는 것이죠. 미국 생활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readjust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로 쓰이면 재적응하다. 타동사로 쓰이면 자, 재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재조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타동사로는 재적응시키다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동사 학습의 어려움인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4번 마무리 짓고 135번 가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냅다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Theater는 극장이고, 자, 그 다음에 pro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행진, 그의 뜻이죠. 그죠? 예, 행렬의 뜻입니다. Series는 잘 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rchestra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바로 Central Park, 중앙공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도쿄 다운타운에 있는데, 이곳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정이 뭐에 대한 일정입니까? 바로 상영 되겠습니다. showing이라고 하면 oh, it's showing of the green film blank. 어차피 네개다 명사니까 명사어휘 복합명사란 얘기잖아요. 까놓고 합시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고르라고는 안 했으니까. 자, 뭐겠습니까? green film은 환경 관련된 영화입니다. 환경 관련된 영화 시리즈의 상영에 대한 자, 일정인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시리즈는 어떤 겁니까? 시작됩니다. 바로 자, 6월 22일 날에 시작될 자, 그런 그 환경 영화 시리즈가 되겠죠? 극장이나 행진이나 오케스트라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의 상영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35번까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5가 다섯 문항이 남아있네요. 잠깐 화면 바꾸고 후반부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6번부터)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은) 뭐야? 자 ABCD를 보니까 다 동사로 되어 있죠. 뜻이 다르죠. 자 디보트는 무엇입니까? 자 A를 B에게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죠. assume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뭐뭐를 가정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두 번째 뜻이 뭐가 있습니까? 자 책임 따위를 맡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토익에서는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이 뜻일 때는 take와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따라오는 명사들을 보면 responsibility 어때요? 좋죠? 책임을 맡다 이런 거 좋고요. 자, power 이런 거 좋습니다. 권한을 갖다가 맡다. 혹은 the role of. 자, 그러면 무엇무엇의 역할을 맡다. 이럴 때 되게 많이 쓰는 것이죠. 자,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는 뭐잘 아시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undertake는 뭐죠? 어떤 일 따위를 시작하다, 착수하다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착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근데 이거랑 좀 묶어서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WWF인가요? 그 World Wrestling 뭐 Federation인가? 뭐 WWF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Undertaker라고 있죠, 그죠? 예, 자, 그 Undertaker 막 여기다가 막 마스카라 치다가 막그 죽음의 분위기가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럼 시작하고 착수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Undertaker는 장의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항상 묶어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니까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사 철자어였습니다. 자, 답 찾겠습니다. Dr. Grant가 자, 뭐뭐뭐 해야 한다. 그죠? 예. 타이틀 되겠고요. 어떤 타이틀이에요? Director of Services.
자, in the event. 그 이벤트에 자, 서비스 디렉터의 타이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유입니다. 자, since에는 이래로와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하의 과거 동사와 앞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뭐뭐했던 이래로 계속 뭐뭐해왔던데 두 개 시제가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돼요. 현재의 디렉터가 어떻게 됩니까? fulfill, 충족시키다. 이행, 실행하다의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의 뜻이죠. fulfill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임무를 갖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몸이 아프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이벤트에서 이런 직책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맡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정답은 그래서 assume the titl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ssume과 주로 결합되는 자, 단어들 아까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responsibility, power,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 the role of라 그래서 누구누구의 역할을 갖다가 맡다 이런 것들 함께 자, assume the title of라고 해서 어떤 타이틀을 또 맡다 이런 것들은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37번 가겠습니다.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relationships는 자, 관계고 unity라고 하는 것은 통일, 통일성이죠. 자, 그다음에 association은 무엇입니까? 연합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members가 되겠고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자, 직원들과 그다음에 패밀리로 끝나도 좋은데 자, ABCD가 다 명사니까 이건 또 복합 명사란 말이야. 가족 뭐뭐뭐가 자, 커버된다.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서? 자, 광범위한 그런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 자,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안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죠. 이때 커버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자, 보상된다의 뜻이죠. 그래서 커버는 보험업계에서 쓰이면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싹 커버해 주는 거니까 보상하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뭔가를 갖다가 다 덮다의 뜻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누가? 자, 이게 사람 명사가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family members로 복합 명사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그 insurance coverage plan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험인데 보험 보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시작해서? 자, starting next year 이렇게 돼 있네요. 자, 37번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자,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미는 자, 서로 똑같죠. 그러면 결국은 답은 뭐예요? 자, 바로 이게 동사의 문법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동사 문법 문제는 38,000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차피 해석해봐야 뜻이 똑같으니까 숫자도 맞고 능동태, 수동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맞는 동사가 답이야. 근데 그게 눈에 딱 보이면 원어민이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답이 되는 걸 지우라 그랬어요. 수, 태, 시제라고 하는 순서 잊지 마시고요. 자, 주어가 무엇입니까? 자, 바로 보십시다. 그런데 딱 걸렸어. help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lourish는 무슨 뜻이에요? 번성하다. 문제 풀고 싶어도 안 풀렸던 학생들 중에 뭐 있죠? flourish가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도대체 뭘 해먹지? 이런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자, thrive라고 하는 동의요. 그 다음에 prosper. 전부 다 번성하다. 자동사밖에 없어요. 무엇을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는 동사죠. 자, 밑도 끝도 없이 다 외우라고는 안 하니까 요것도 외워두세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만 이게 타동사라고 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수동의도 답일 텐데라고 또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vegetables가 번성하도록 도와준 거죠. 얘가 동사니까 여긴 동사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죄다 다 동사하냐, 지금? 맞죠? 이거 어쩐디? 어때? 어째? 자, 그래서 help는 다시 한번 somebody가 무엇무엇 하도록 다시 말해서 목적 보호란 얘기야. 자,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고 할 때 목적 보호의 형태를 또 to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로 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결합하면 바로 자, help 다음에 원형 부정사나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걸 돕다. 이것은 누구누구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돕다의 개념으로 두 가지 패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무엇입니까? A번의 flourish가 되겠습니다. 자, 아는 학생들은 되게 쉽게 맞췄을 거예요. help 나온다. 목적어 나왔다. help의 목적 보호는 to 부정사 아니면 원형 부정사인데. 야, 나머지는 다 함정인가 봐. 그죠? 이렇게. 자,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farming specialist. 그래서 그
농업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뭐라고 예상합니까? 작년 가을에 훌륭한 날씨 조건들이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런 야채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8번 마무리 짓고요. 39번 가겠습니다. 39번의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like, likable, likely, likeness. 이것도 품사 문제예요. 여긴 누구 자리입니까? 자, 바로 will과 동사 원형사입니다. most, 뭐가 와야 되겠죠? 부사가 와야 말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중에서 부사처럼 안 생긴 거 뭐 있어? 형용사, able. like는 뭐야? 동사 아니면 전치사지요. 끝! 됐어요? 자, C번에 답 찾고, 요건 좀 근데 살펴봐야 돼. likely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때는 probably, 아마도. 그런데 likely는 형용사로도 많이 써요.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be likely to. 그죠? 뭐뭐하기 쉽다. 자, 그래서 자, 얘는 보통 그래서 명사 수식적 용법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보호 자리에서 많이 쓰고요. 그땐 to 부정사가 부사로 뒤에 자주 들어와 갖고 to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자, 두 번째로는 뭐뭐하기 쉬운. 두 번째는 그럴듯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럴듯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문으로 보시면 자, likely candidates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럴듯한 후보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C번으로 가시고 자, most probably. 자, most likely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니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상원의원이고요. 온타리오주에 방문하셨대요. 자, 그런 방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visit을, 자, 어떻게 했어요? 자, visit 했습니다. 뭐를? 자, few, 몇몇의, 자, 무엇을? 자, 가장 중요한, 자, 역사적인 그런 유명한 장소를 그 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실 캐나다에서는, 이건 캐나다의 주기 때문에 state가 아니라 province가 되는 것이 뭐, 맞죠, 원래는. 근데 뭐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니까 그냥 스테이트라고 그냥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로빈스를 쓰는 것이 뭐 정확하긴 정확합니다. 캐나다는 스테이트를 쓰지 않고 프로빈스를 주라고 이런 개념으로 써요. Anyway, 온타리오는 또 캐나다에 있는 주가 되겠고요. Anyway,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상원 의원께서 아마도 자, 그래서 가장 역사적인 그런 장소,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 중 몇몇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면요. historic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유명한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historical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이것은 역사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historic drama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거는 유명했던 드라마고요. historical drama, 그럼 뭐예요? 자, 그것은 사극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historical drama, 그럼 뭐예요? 유명한 사극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문제에서는 둘 다 들어갈 수 있죠. historical sites라고 하면 자, 유적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historic sites는 유명한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가시면 마지막 140번입니다. ABCD가 다 명사고 뜻이 다르죠. 근데 뜻이 좀 어렵네요. 40번 문제답게 susp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suspend에서 나왔습니다. 일시 중단의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자동차의 무게를 받쳐 주는 장치를 suspension이라고 하죠. 자, 그것도 가능하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contingency는 무슨 뜻입니까? 자, 바로 비상사태, 그죠? 예상치 않았던 돌발사태를 말하고요. 자, prevalence라고 하는 것은 유행, 멀리 퍼져 있는 거예요. 확산의 뜻입니다. 자, evacuation은 자, 철수, 자,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빼는 거야. 철수, 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 중에서 누가 답이 될까요? 자, programs. 그래서 복합명사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이 자, 만들어졌습니다. in case는 여러분들 수거로 접속사죠. 주의하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생각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온 게 처리가 안 되겠지. Things don't go as planned. 계획되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겠어요? 바로 자, 그래서 위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자, 그 비상 사태 자에 대한 그죠? 예, 만일의 사태에 대한 프로그램 이렇게 정답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140번은 정답 B번으로 정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with 이하가 되겠습니다. With the intended merg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된 그런 합병과 관련해서 계획된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merger가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바로 두 개의 가장 큰 회사들이에요. 어디에? 어떤 분야의 electronics business. 이거 전자회사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그런 두 개의 회사들 사이에 의도된 그런 합병 있죠? 합병과 관련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고요. 여기서는 컨틴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꼭 외워두세요. 컨틴전트는 형용사인데요. 만약의 사태란 뜻이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야. 뭐뭐에 달려있다. 외워두세요. Be contingent on A 라고 해서 자 이거는 뭐예요? 동사로 쓰면 rely on A 그 다음에 depend on A 자 이런 표현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40번 4강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올해도 4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저는 4강 강의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제 4강 강의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강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죠. 수고하셨습니다.